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것을 언제 체험하지요? 여러분, 인생의 나가 하나님은 정말 生きておられる方だなというのはいつ体験しますか?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라고밖에는 설명이 도대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유혹과 뭐 설명이 되지 않는 時に会う時なんですね. 예를 들면 이 말기암의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거나 예를 막기강의 人が 기레이니 癒されたり 또 불임이라고 판정을 받은 여성이 아이를 임신한다거나 맞다. 혼인と 이와레타 조세이가 임신가 되기다리 또는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이나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이죠. 아니야, 자신의 지력보다 훌륭한 위에의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갈 것이 되기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그 기적의 결과를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오라래 것도 인생의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시로토 するんですね.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고요. 에서 결과가 좋게래봐 하나님은 기도 오라래른다. 또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요. 또 결과가 좋고 낫게래봐 하나님의 것도 의탕하운데스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판단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하지만 このような 기준で 하나님의 것도 판단するというのは 하나님을 知らない 世の人の 기준なんですね. 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 절대로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결과だけで 하나님의 존재를 語りません. 그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하나님과 이 자신만 알고 있는 그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과 자신의 둘만의 아유미, 소유,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요셉이 왕이 되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윗과 다윗과 요한이가 소리나ったり 왕이났다는와, 소리와 소났다から. 잘 아는 데스네. 하나님을 신뢰했던 데스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様と私と二人でその神様が救ってきたいというそういう歩み過程は何かそれを一緒に悟り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시대 감사마 그사스타르 기적을 체험시 시크쿠알 진세를 이끌 것도 주의 미라によって 시크쿠시마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본문では 모세가 가나안의 땅에 入る 것도 되지 않았다. その理由が 書いてあります.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를 이스라엘의 사람들 앞에 성나를 모노토 시나카타도 카이타리마스. 내 거룩함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성나를 모노토 시나카타, 즉 하나님의 기여사를 타미노 마에데 아라와사나카타도 카이타리마스.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한이 미지나사이토 오셨다노니 모세와 쓰에데 니도 이와오 웃단데스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이 반석을 두 번 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시카시 모세가 쓰에데 니와오 이와오 니도 웃다. 소유 이유가 있단데스.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목이 마르자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했어요. 타미다치가 아라노데 노도가 가와이테키테 모세니 고노요니 쓰비야키마시타.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나쁜 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도시테 이집트から 와타시다치요 쓰레다시테 고유 와르이도코로데 와타시다치요 시나세요토 쓰른데스카?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그게 훨씬 좋을 뻔했어요. 따다 와타시다치와 이집트도데 신다오가 마시다타. 이렇게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다 향하고 있었어요. 고노요니 후에 후망을 모세니 부츠케마시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しかし皆さん、モーセはイスラエルの民のためにどういうことをした人なんですか？出エジプト記32章32절을보면이렇게말씀합니다。出エジプト記32章32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今もし彼らの罪をお許してくだされるものなら、しかしもしも叶いませんなら、どうかあなたがお書きになったあなたの書物から私の名を消し去ってください。이제그들의죄를사하시옵소서그렇지아니하시오면원하건데주께서기록하신책에서내이름을지워버려주옵소서이모세는이자신의생명까지걸고이스라엘백성을살려달라고중보한사람이에요모세와지분의이노치오가게르마드니시때이스라엘의타미여다시게때구다사이또도리나시녀리오시다모노란데스이스라엘백성은평생감사해도모자란데다모세때문이라고막화를내고있는거예요이스라엘타미니와이시오감사하시때모다리나이하즈나노니뭐스베테와모세로세다또つぶやいたわけです당연히화가날만하겠죠ですからモーセが怒るのも本当に当たり前なことなんです。화가치밀어온모세가반석을겨우지팡이로두번내리쳤어요。それで怒ったモーセが杖で立った二度岩を打っただけなんですね。두번내리친것도정말우리성격에많이참은것아닌가요皆さん本当に二度打ったこと本当によく我慢したことだと思いませんか그런데결과적으로보면모세만벌을받게돼요결과としてモーセだけが罰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가나안땅에못들어가려면이스라엘백성이못들어가야지왜모세가못들어가게되냐말입니까本当は이스라엘民たちだけが가나안に入れないべきなのにどうしてモーセだけが入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しょうか하나님너무인색하시고아너무빡빡하신것같지않나요本当に神様って心がもう狭くてもうやりすぎじゃないかと思いませんか하나님께서는이일을통해서무엇을말씀하고싶으신걸까요神様はこのことを通して何を語ろうと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하나님께서원하시는것은단순히이반석에서물이나는기적이아니었다라는거예요神様が望んでいることはただその岩から水を出させ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하나님께서는이모세를통해서이하나님의거룩하심을나타내길원하셨어요神様はモーセを通して神様ご自身を聖なるものとして表すことを望んでおられたんです하지만하나님의뜻은이루어지지않았어요しかしその御心は가나에られませんでした이모세의분노로인한불순종때문이었죠それはモーセの怒りによる不従順の故でした백성들이원했던그목마름의기적은채워주고만족스럽고일어났습니다탐이다지가노존돼있다서노가와키야가이케츠데키만족되기마시다하지만모세를통해이루실그하나님의일은이루어지지않았어요しかし모세を通してなさろうとするそれはなされなかったんです그래서모세는약속의땅인가나안땅에들어가지못하게되었죠そのことで약속の地の가나안に入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우리는눈에보이는기적을원하고또그것을기대합니다私たちは目に見える奇跡を望み、それを求めます그런데하나님께서나에게원하시는것은기적이아니라순종이라는거예요しかし神様が望んでおられることは奇跡ではなくて従順することなんです하나님의기적은하루아침에짠하고나타나는이루어지는것이아님을우리는알아야합니다神様の奇跡は一日にパッと現れ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知る必要があります하나님과함께하는동행속에서우리의순종이쌓이고쌓여질때하나님의기적도일어나는것임을믿으시기바랍니다神様と共に歩む中で従順が重ね重ねることによって奇跡が現れてく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몇달전에제가집을알아보고있을때있었던일이었습니다何ヶ月前から私は物件を探していったんですね그런데부동산에서굉장히마음에드는집을발견했어요それで不動産でもうやっとお気に入りの家を見つけたんです그래서이다른사람한테빼앗기기전에빨리이심사신청서류를넣어야겠다라고했어요
そして他の人に取られる前に早く申し込み書を出そうと思ったんです。 그런데 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でも私には問題が一つありました。 그 당시 저에게는 영주권이 없었어요. 当時私には永住権が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면 영주권이 나올 것 같았어요. でもその時の状況としては 2週間 後は 永住権をもら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아 먼저 심사 서류를 넣고 2주 후에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 계약을 해야겠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계산을 했어요. そして申し込みをまずしてから2週間後に永住権が出たら契約を갖고 私なりにこう思っていたんですね。 그리고 부동산 직원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不動産のその職員さんにこのことを説明して、そして申込書を書きました。 그렇게 해서 심사 서류를 쓰는데 갑자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申込書を書こうとした時に、不動産の人がこう言うんですね。 집 주인에게 영주권이 없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심사가 이게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너상이永住権がないことを率直に言ってしまうと、この審査が通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よと言うんですね。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2주 후에 돌아오니까 그때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地方に出張があるからまず申し込み書を書いて2週間後に帰ってくるからその時にあの契約書を書きますよこのようにオーナーさんに言っておきますねって言うんですね。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それで私が何と言ったと思いますか? 정말 머리 좋으시네요. 本当にあなた頭いいわね。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よくもそういうこと考え出したね。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こう言ったと思いますか?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私はこのように言ったんです。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아노,それ嘘なんですよね。 그러자 그 직원이 아, 하얀 거짓말도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동산の人が、いや、いい嘘もあるんですよ。大丈夫なんですよ。と言ってくったんですね。 좀 제 마음이 깨름직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집이 마음에 드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조금 引っか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 でもお気に入りの家だったので大丈夫だろうと思って私も一応受け止めました。 그리고 그 신청서를 다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そして申込書を書いて出して家に帰ってきました。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そして次の日が主日だったんですね。 주일날 이 설교 제목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나의 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였어요. 그때 주짓수 설교의 타이틀이 다윗의 고백である 주こそ 나의 幸いです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그 다윗의 믿음에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카나라 조크데모 감사모 타타에 뭐 감사마다께가 나의 사이와 시극ですよ 고백하는 다윗의 것을 聞いて 나는 챌린지를 얻게ました. 그래서 저도 그래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결단했어요. 소시테 와타시모 돈나 조키데모 카미사마 다케가 와타시노 사이와이 시쿠쿠다. 또 고이 고쿠하고 시테 이키오 또 결심 시마시타.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소시테 지분 노 것도 후디카에테 미탄데스네. 그런데 제 안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데모 와타시노 코코로 나카니와 코노 요니 사켄데 있탄데스. 나의 복은 오직 만션입니다. 私の 시크쿠와 ただただ 만션なんです. 내가 원하고 마음에 드는 완션을 얻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가 오키지리노 만션을 지분도모는 시타 또思って 이마 우소 쓰이てる 것도 知っていながらも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것도 知らない 우리 知ってる 지분 자신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恥ずかしいと思ったわけです. 그래서 당장 주일날 저녁에 집에 와서 이 부동산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そしてその手術、日に家に帰って、不動産の人にメールを送ったんです.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하얀 거짓말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私は教会に通うクリスチャンです。
あの、嘘について、その基準について私は考えました。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이것은 하얀 거짓말이야. 자신이 혹시 부케인을 손에 넣었다이 다면이 이 우소다. 그래서 해도 괜찮아. 따라 야때모 대조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노요니 강가르노와 마찌가이다토 오모이마시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예이사마오 스쿠이누시토시테 신지루 아노 신고를 모츠 모노토시테 료신이 가샤쿠오 오보에마시타. 그러므로 이번 심사는 없는 일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고유와케데 공카이노 모시코미쇼와 나카타고토니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밤에 혼자 은혜가 충만해서 막 메일을 보냈어요. 고노니 지분데모 요루 메그미니 미치테 こんな内容の 메일을 送ったわけです. 그리고 스스로 막 믿음을 지켰다면서 혼자 막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마무리했다와 또 1人で 만족していました.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次の 와서 와련히 戻ってから ちょっと心配になりました. 예수님도 구원도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 직원에게 예사마모 스쿠이모 감이사마모 난니모 시라나이 소노 미신자노 부동산노 쇼쿠인상니 저희 안 되는 일본어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마타시노 츠타나이 니혼고데 스트레이토니 이때 시마탄 자나이노카나. 날 이상한 여자로 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어요. 마타시 행나 조세이토 오모아렌 자나이카 또 오모탄데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와 도다타토모이마스카. 더 좋은 조건의 집이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모토 스바라시 오키니리노 조켄노 부켄가 팟토 알아버렸다 못한데스가 소데와 아리마생데시타.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고노 것도 도시테 와타시와 오시에라레타 것도가 아리마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카미사마노 미고고로 또 소노 계획가 나사레루 타메니와 반드시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노 가테모 맞다. 카미사마노 후고 도리니 스스메나케레바 나라나이 ということでした.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시테 소노 가테가 가사네 가사네테 이끄니 쓰레테 카미사마노 미고코로모 토모니 나사레루 ということが 와깟단데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저 나를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때 카미사마와 고노요나 아유미 가테니 아루 와타시타치노 것도 주목시테 오라레르 것도 시리마쇼. 성도 여러분, 민나상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이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아니셨어요. 여러분, 카미사마니도때 이와카라 미즈오 다스세르 것도와 곤난나 것도데모 기츠이 것도데모 아니마생. 그런데 사람들은 물이 나오냐 안 나오나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시카시 히토비토와 미즈오 다시테 쿠다사라나이노카 쿠다사르노카 소치바카리니 기오 토라바레테 이마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카시 카미사마가 주목시테 오라레르 것도와 미즈 소노모노 데와 아리마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모세오도 시대 타미다치노 마에데 고치신가 세이나르 모노다 뜨이고또 알아왔을 것도 노존돼 있단데스. 물을 얻어서 백성들은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진노하셨습니다. 미지오 에라레타 타미 에라레타 타미와 만족시て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 카미사마와 소노 모세니 다시테 미이카 미이카리오 오보했단데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답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제 와타시노 진세니와 카미사마노 미와자 하다라키가 기세키가 나이노카 또아노 심파시테루 갔다 낙당시테루 갔다 이라시아이마스카? 왜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나제 와타시니와 기세키가 오키나인다로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건지 낙심이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따 이츠 오키르노카 뭐 기오지시테루 갔다 이마스카?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나의 삶의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카미사마와 이마노 와타시노 소노 가테 소리오 미테 오라레룬데스.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그는 있지니지 시름 이마한테 주준 시대 있지니지요 이키 때 이르노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름 이마한테 주준 쓰는 것도 니었대. 하나님은 세나르 모노로서 알아와시대 이르노까 소리요 믿어라라는 데스. 성경을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세이쇼미르도 이집트의 노예로서 유라레타 소년과 그 군의 소리도 났다 하나씩 아리마스네. 요셉은 외국인이었고 그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요셉은 외국인데아리 도레이노 미분 되시다.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긴지츠테키니와 절대 아리나 아리에나이 것도가 오키타 와케 데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요셉의 삶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시테 고니오나 기적이 오키타노카 소노 요셉의 아유미노 가테요미데바 와카룬 데스.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을 때 지츠노 아니다치니요테 노레이토시테 우라레타 도끼 또 보디바 장군의 아내로부터 이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썼을 때 맞다 보디바르노 쇼군노 그 옥상이었대 레이프 항도시대 누레기누어 기세라레타 도키 또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해주고 배신을 당했을 때 맞다 로얄은 아까대 유메노 도키아카시오 시대 아겠다노니 우라기라레타 도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소노요나 요셉의 아유미 가테의 나카데 소레요 카미사마와 쭉또 믿어오라랬단데스. 그냥 평생 감옥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뭐 이씨요 뭐 로얄 나카데 노레이도 시때 쭉또 이끼라랬잖아요. 또 어머요나 도코로데시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이 사사기를 이노리야 뭐 시도치모 고타에라레스 뭐 나이 소노요니 오모했다 도끼데시다. 하지만 오늘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살아냈습니다. 시카시 교토 시대 카미사마니 요로쿠바레르 것도 에란데 주준 시대 아윤단데스. 그리고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고 쌓여서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소노요나 주어진가 가산에 가산했대 오드로크베키 기세키노 주인공이 나랬다 와케데스. 이렇게 삶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의 순종을 받은 자는 절대로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소노요나 진세노 아이미노 카테노 나카데 대대대키니 주어진노 군련을 기타모노와 기세키니다케 쇼텐고 아와세루 요나 것도와 아리마생.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私と 도모니 오라레 이마모 도모니 오라레로 슈다케요 미츠메르 요니 나루카라 데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시테 소노요나 모노 도시테 세이나루 모노 도시테노 카미사마노 키요사오 아라와시데 이크 고토가 데키루 고토 신지마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스가라 카미사마노 기세키요리모 카미사마노 미고코로니 모토 슈츠시테 이끄모노니 나리마쇼.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귀한 과정의 행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시테 카미사마토 와타시다케 오 후타리다케노 그로 토토이 아유미노 가테요 스쿠테 이코지 아리마센카.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와타시노 진세오도시테 세이나루 카미사마노 키요사와 아르하시테 이쿠 와타시토 미사이나루 것도 오시노미나니오테 시쿠쿠시마스.